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설정 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재생을 스페이스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측 아래 키패드 0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작은 노트북이나 펜키리스 키보드에는 우측 아래 키패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식인도 있고 유튜브 댓글도 있어요. 이거를 답변을 해주다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겠죠. 영상에 소리가 있었으면 늘어졌을 테고, 지금 이 작업물이 무거운 편이어서 그렇지 간단한 거였으면 프로 게이지가 차면서 재생이 바로 될 텐데, 스페이스바로 했을 경우는 아, 이게 원래 속도구나 하고 착각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웃풋을 뽑았을 때 원하는 속도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측 아래 키패드 0을 사용하는 건데, 우측 아래 키패드 0을 눌렀다가 초록 게이지를 채운 상태에서 다시 숫자 0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정상 속도 재생이 됩니다. 부분 부분 보려면 뭐 단축키 B와 N으로 범위 지정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키패드 0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 알아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프리뷰 패널을 꺼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패널이 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쇼컷이라고 해서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넘패드 0을 골라주고 옵션을 살펴볼게요. 레인지는 워크 에어리어, 플레이 프롬은 스타트 오브 레인지, 스킵은 0에 아래 체크박스 1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옵션을 그대로 다른 키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포기하고 이 키를 0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해볼게요. 옵션들 다시 한번 볼까요? 워크 에어리어와 스타트 오브 레인지, 그리고 여기 파란색 체크 두 개까지 이걸 그대로 시프트 스페이스바에 적용해 볼게요. 여기 똑같고 여기가 다르네요. 스타트 오브 레인지로 바꿔주고 위에 파란색 체크 두 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스킵 2가 아니고 0으로 바꾸고 그 아래쪽은 체크박스 같은 것이죠. 좋습니다. 이제 시프트 스페이스바가 넘패드 0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바꾼 키를 사용하기 전에 초록 게이지가 미리 차 있으니 일단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에디트 메뉴의 펄지에서 얼메모리를 눌러서 캐시를 모두 지워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초록 게이지 채워지고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정상 속도로 재생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 쉬운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디트 메뉴에 키보드 쇼컷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우선 여기 검색에서 넘패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프리뷰 넘패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단축키가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바꿔주면 되는데 굳이 지우지는 말고 두 가지 단축키로도 가능하니 여기 빈 공간을 눌러서 새로 하나 추가해 줄게요. 원하는 단축키로 하면 되는데 우리 V라고 한번 써볼까요? 어때요? 아래쪽에 V키는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가 나오죠. 기본 포인터 셀렉션 툴이 V였죠. 원하는 키 찾아서 컨트롤이나 시프트 같은 거 조합해도 되는데 제가 해본 결과 여기 보이시죠? 따옴표 모양이랑 물결 모양이 있는 숫자 1 왼쪽 키 여기에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빈 공간 눌러주고 물결 키 눌러주면 등록이 바로 되고 여기에도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네요. 좋습니다. OK 눌러서 나가주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까 초록 게이지를 채워놨는데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지워보도록 할게요. 퍼지 들어가주고 올 메모리로 캐시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설정한 물결 키 눌러볼게요. 자, 넘패드 0처럼 초록 게이지가 차오르죠. 이제 다시 물결 키 눌러주면 이렇게 정상 속도로 잘 재생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노트북이라고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바로만 작업하지 않아도 되겠죠. 꼭 재생뿐만이 아니더라도 키보드 쇼컷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 가능하고 그리고 리셋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얼마 안되지만 멤버십 분들 한 번씩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님, 션오님, 라면은 맛이 있어님, 주파크님, 에디어트님, 이진용님, YGT님, 케이카이님, 안민지님, 옥타TV 감성여행님, MSGTV님, 이터니티 브릴리언트님, 중무장님 감사합니다.